자, 안녕하세요. 썸즈 공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기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우리 고객님 저기 후방 감지기가 이게 고장이 나셨대요. 이게 체크를 해보니까 감지기는 아예 안 들어오는 상태고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자, 하도 영상이 긴 거를 좋아들 하시니까 점검하는 과정부터 오늘은 담아 볼게요. 근데 영상이 길면 진짜 재미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체크를 해야 되냐면 보통은 이것도 전에 어디 샵에서 하셨다니까 모듈이 있을 곳은 뻔합니다. 샵들이 하는 데는 다 거기에요. 여기에 있겠지.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데 같은 제품을 지금 우리 고객님이 사 오셨어요. 사장님 이쪽으로 잠깐 와 보실래요? 원인이 간단한데? 모듈 어디 갔어요? 아, 그 안 꽂아 있는 거예요? 예, 모듈이 없는데? 잠깐만요. 자, 여러분 조금 재밌는 상황인데 지금 뜯었는데 예, 선만 이렇게 있고요. 모듈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모듈을 사장님 이거 그러면 그 후방 카메라를 따로 다르신 거예요? 후방 카메라 달면서 내비도 그러니까 할 때 예. 그러면은 누가 띈 거야? 걔들이 띄었나? 지금 모듈이 없어요. 아예 여기 보면 선을 여기다 묶어놨네. 모듈 선인데 그러면 다 치웠단 모듈만 떼어서 왔다 치웠단 얘기인데 그러니까 안 되지 이게. 잠깐만요. 의외로 지금 간단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좀 신기한 상황인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되겠다.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괜히 공임 들여서 요 센서를 안 갈고 모듈을 꽂아서 되는 상황이면 모듈만 꽂으시면 돼요. 돈 많이 쓰실 필요도 없다고. 자, 여러분 보면 여기에 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전원선, 그리고 이쪽에 센서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요 모듈이 필요한데 요거를 빼버린 거예요. 작업하다가 누가 빼놓고 안 꽂았는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이거부터 연결을 해보고 잘 되면 딱히 다른 거를 그지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돈만 많이 들어가요. 저희는 예, 돈을 아끼드려야지. 돈 많이 나가 좋을 게 뭐 있어요. 근데 1, 2, 3, 4번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찾긴 찾아야 되겠다. 그죠? 1, 2, 3, 4번 표시가 안 되어 있네. 어느 게 1, 2, 3, 4번인지. 그럼 이게 내비한 사람들이 빼놨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근데 이걸 빼놓고 말을 안 했어요? 빼놨다고? 별 말 없었는데. 그런 게 어딨어? 아니면 전기가 부족했나? 이것까지 돌리기에? 그 아닐 텐데. 근데 이거 뭐 전기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니까요. 후진등 전원에서 얼마 먹지도 않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게요. 선이 1, 2, 3, 4번을 위치를 모르겠다. 끌어서 이렇게 쭉 보세요. 그죠? 길이가 다 다른데 이쪽부터 모듈이 저쪽에 있다라고 하면 이쪽부터 짧은 놈입니다. 같은 길이의 선을 뺐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놈이 제일 많이 남고 이쪽에 있는 놈이 제일 조금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일단은 거의 정확할 거예요. 다행이다. 선 잘라서 왔다 치워버리지 않아서. 잘라서 치워버렸으면 다시 꽂아야 되잖아요. 센서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밑에서부터. 굳이 뭐 이제 와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ABCD 그리고 이게 디스플레이. 모양 다르다. 타입이 다르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제품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디스플레이 선은 다시 깔아야 돼요. 파워도 안 맞네. 카메라는 들어오고 감지기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걸 빼놔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그렇다.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빼놔서 안 되는 거지 지금. 왜냐하면 이게 고장이 났으면 삐 하고 계속 울린다든지 아니면 삑삑삑 하고 막 난리를 친다든지. 소리가 아예 안. 예. 근데 동시에 센서 4개가 다 고장 날 확률은 사실 별로 없어요. 고장 나면 한두 개 먼저 고장 나고 그 다음 석건 이제 다른 게 고장 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왜 한 번에 이게 싹 다 안 들어오지? 아까 차 넣으면서도 그걸 조금 의심을 했어요. 네, 이래서 돈을 못 버나? 그냥 모른 척하고 다 바꿔. 사장님, 이렇게 해주시면 일로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제가 옛날에 저기 컴퓨터 장사를 좀 했었어요. 한 8년을. 그럼 친구들이 왜 컴퓨터 어디서 맞춰와갖고 야, 나 오버워치 할 건데 네. 제가 지금 현업이 아니니까 저한테 맞춰달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제가 안 해주니까. 네네. 왜냐면 AS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안 해주니 책임 못 지니까 안 해주는데 어디서 사와갖고 야 이거 오버치하기 이상 충분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솔직하게 야 아니 좀 이거 그래픽카드 좀 부족해 뭐 CPU가 좀 부족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가 너무 들떠가지고 야 나 새 컴퓨터 샀어 와 죽이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안 좋다. 그러면 안 좋다고 말을 못 하잖아. 아,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가만히 있어요. 아. 그러면은 얘가 딱 알아. 고자. 내가 봤을 때 될 것 같은데. 소리 나잖아. 저 센서 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 디스플레이 뭐라고 뜨냐 지금. 왼쪽 센터. 잘 뜨는데? 내가 반대로 낀 건가? 잠깐만요. 짧은 놈부터 일로 들어갔잖아요. 네. 바보. 그렇지. 짧은 놈이 먼 쪽이지. 짱구네. 자, 여러분, 제가 이래요. 자, 이거, 이거는 방송에 다 내보낼게. 뻘짓한 거 뻘짓했다 그래야지. 사람이. 맞아. 이렇게 반대로야, 지금. 짧은 게 이쪽이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근데 일로 꼈잖아, 짧은 걸. 그러면 LR이 정확할 테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오케이. 그러면은, 요 지금 센서, 전 잘 들어오니까, 요 네 개는 안 갈아도 되는 거예요. 아... 동그랗다. 그럼 디스플레이 선만 새로 빼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키 빼고 방전 나오니까. 그러면 요 모듈이 안 껴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니까 선 정리는 근데 다 해야 되니까 그거는 요거 선 빼고 싹 정리해 드릴게요. 저기 유튜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좀 눌러주세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두 달 조금 넘었거든요. 두 달. 그 정도 됐다. 이 밑으로 갈 거면 노출이라도 시키지 말아야지. 요거네. 이건 또 뭐야 그럼? 뭐야? 아이고야. 자, 자 여러분. 네 이래서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요거 이래서 뭐라 그런 거야? 이러면 안 돼. 일로 들어왔잖아 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를 뜯었다는 건. 잘 쉬셨어요 명자? 예. 네, 잘 쉬셨어요? 저 어제도 이랬어요 사장님. 내가 뭐 네. 하나 물어볼게. 예. 네. 주차중 이제 찍혔던 영상이 예. 오늘 돼서 예. 밀려갖고 전액이 이제 지워졌어. 지워졌다? 용량 때문에. 예. 그거 뭐 샌디스크로 이렇게 복구하는 거나 그걸로 하면 복구 돼? 복구가 그건 사실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 예. 우덜도 가끔 그런 거 누가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복구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저쪽에서 땡겨오면 간단하겠죠? 이가 아마 영상 제목이 총체적 난국? 왜냐하면 증상이 다양하니까 차가 내비게이션도 지금 상태가 저렇고 괜찮은데요 제목? 네 총체적 난국. 아 더 심한 저기 총체적 난국 하나 있었죠. 아 그래요? 영상 중에 말리부 타고 오신 분인데 구독자분인데 처음에는 후방 카메라가 안 되는 줄 알고 네네. 간단하게 생각하고 모셨는데 사이드도 안 잡혀. 전동 사이드인데 막 문제가 많았어요. 이거 잠깐 이렇게 평평하게 네네. 조금만 잡아주세요. 문제가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인을 듣다 생각해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 그래서 봤더니 전기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해결을 봤어요. 그렇게 해고서 보니까 센터 가보니까 진짜 전기 문제. 배터리 하나 갈고 간단하게 다 해결봤대요. 아... 배터리 교환 끝.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원인 찾아줘서 돈 아꼈다고. 기존처럼 여기다가 해드려요. 아니면 보통은 사이드미러를 보시면서 운전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좀 많이 붙여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느 게 나으실려나? 이쪽? 여기가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보통 네네. 이거 많이 보시니까 네네. 여기나 여기. 네네. 시선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거든요. 네네. 자, 여기다 예쁘게 장착을 했어요. 자, 근데 요 내비가 또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요건. 근데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이게 뜯으면 그냥 빠지거든요. 그래, 이게 아반떼 HD 차량인데 HD는 요거 당기면 그냥 나옵니다. 조심만 하시면 돼요. 뺄 때 어디 안 부러지게. 해서 요거 다시 고정해서 장착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촬영은 마무리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고객님이 여기 SD카드가 인식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열어본 김에 보려고 봤더니 나 오늘 또 기염을 토한다. 자 보이세요 이거? SD카드 연장선을 여기다 한 개를 해놓고 이걸 또 연장을 해서 꽂았어요. 짧았다는 얘기거든. 이게 연장선을 한 번만 거쳐도 사실 신호는 약해져요. 근데 지금 연장선을 두 개 거쳤거든요. 이러면 신호가
강할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문제의 소지는 100% 뭐 이거 뭐 작살납니다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고 문제의 소지는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야, 글루건으로 내비를 붙였어. 자 여러분 지금 내비가 떨어져서 이렇게 뜯어봤는데 글루건으로 붙였거든요. 이렇게 보면 다 저 글루건으로 내비 붙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여름에 뚝 떨어져요. 자 그리고 내비가 여러분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원인을 뭔가 하고 봤더니 자 이렇게 뒤로 돌려 볼게요.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을 찾으시면 자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게 뭐가 이상할까요? 자 이거 케이블 타일을 걸어 가지고 아래로 쭉 당겼죠. 근데 이거는요 무슨 부품이냐면 요거는 내비 밑에 붙여서 내비를 위로 당기는 겁니다. 원래 내비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그걸 위에다 걸어 가지고 아래로 당기니 당연히 내비가 뚝 떨어지지. 시간 지나면 아무리 글루건을 세게 붙여놔도 아래로 뚝 떨어지지. 이거 걸어서 지금 아래로 당긴 거야.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당겨 줘야 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반대로 다시 작업할게요. 자 내비를 새로 조립을 해봤어요. 잘 고정시켜서 여름에도 떨어지지 않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조립할 건데 요쪽에 안에 배선 요거 부직포 좀 감아 드리고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부직포 좀 감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제가 손이 좀 많이 커요. 그러니까 곰발바닥 작업하신데 그러니까 이 곰발바닥만한 손을 여기다 때려넣어야 되니 이거를. 자 여러분 부직포로 저 밑에 선 정리 다 했고요. 요렇게 조립 들어가면 돼요. 자 여러분 요렇게 다 장착 끝났고요. 저건 이제 붙여드리면 되고 저 고객님 바쁘시니까 요렇게 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촬영에서 뵐게요. 안녕.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 응원하니까요. 자 그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